최근 농촌 지역에 기업형 축사 신축이 잇따르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포도 재배로 유명한 천안 입장면 주민들이 늘어나는 축사로 포도 수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규양 기자입니다. 수출 포도 재배 단지로 지정돼 100여 농가가 수출 포도 재배에 참여하고 있는 천안 입장면 일원입니다. 최근 지역에 축사 신축 허가가 잇따르자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도밭 인근에 축사가 들어서면서 포도 수출길이 막히고 있다며 축사 인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포도 수출을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저희 포장 옆에 축사 허가가 나서 수출을 못하게 됐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고명 문제로다가 수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부 축사는 저수지와 공동 상수도 시설과 인접해 있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은 물론 식수원 오염마저 우려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천안시가 지난해 3월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해 축사 거리 제한이 타 시군보다 완화되면서 농지 가격이 저렴한 입장면에 축사 인허가가 몰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대형 축산업자들이 천안시 지역의 싼 곳에 있는 땅들을 많이 집중 매입해서 천안시 지역으로 물려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축사 거리 제한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시의회에서 보류돼 무산됐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돼지는 1,500m, 그 외 전 축종은 1,000m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악취와 생활환경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축사 신축 논란이 지역 농산물의 수출 피해로까지 확대되면서 농촌 지역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TJB 연규양입니다.